구독 해주세요. 자, 일단 혼자 다니면 좋은 점. 내가 가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꼴린 대로 하면 된다. 두 번째, 시간이 엄청 절약된다. 혼자 하면은 휙 돌면 한 시간이면 끝나죠.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제는 노래방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쇼핑 가고 여기서 이제 혼자 살면서 좀 익숙해져가지고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이제 가을,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. 여기는 근데 별로 춥지가 않아서 가죽 자켓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입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가죽 자켓이나 아니면 자켓 좀 얇은 건데 좀 펄럭펄럭 하는데 멋있는 거, 간지나는 거 그런 거 하나 득템해 보려고 합니다. 폴 스미스 매장인데요. 와, 이거. 와, 이거 너무 사고 싶다. 천불이네요. 80만원. 예쁘긴 예쁘다. 천불? 휴거보스 가죽 자켓인데요. 아, 이거 완전 꽂혔어요. 지금 가죽 자켓 너무 사고 싶은데 840불, 한 70만원. 너무 큰 돈이라 혼자니까 누가 봐줄 사람이 없네. 괜찮은지 아닌지 충동구매할 수는 없으니까. 디자인은 이게 훨씬 마음에 드네. 와, 800불? 가죽 자켓 한 4벌 입어봤는데 아, 가격 제일 싼 게 800 얼마예요? 70만원. 와, 역시 가죽 자켓은 힘드네. 자라를 한번 가보는 걸로. 갸꿀. 겟네. CT에 있는 노래방을 혼자 갑니다. 쉬는 날 결국 혼자 노래방까지 왔습니다. 입문용 레더 자켓 입고 자라에서 산 레더 자켓. 레더 맞나? 근데 아니겠지. 비닐이겠지. 집에 가서 운동 갔다가 유튜브 편집하고 자는 거죠. 알차게 보냈죠.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. 어, 비 올라 그러네. 6시쯤이니까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아,